선물까지 마친 다슬기. 반짝반짝 참 예쁘지 않나요? 건강해 보이죠? 다슬기가 풍년이라고 들었거든요? 네. 어머님들한테? 네. 어떠세요? 부자 되시겠어요? 부자 근데, 부자! 근데 풍년 얘기를 해서 좋긴 한데요. 중국에서 들어오는 다슬기가 너무 값싸게 들어와요. 우리 국내산에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질은 좋아도 가격 때문에 소비가 많이 안 돼요. 여기 이렇게 좋은 섬진강, 깨끗한 물에 공기 좋고 여기서 자란 귀한 다슬기.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신 거 보셨죠? 우리나라 다슬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우리나라 다슬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다슬기 요리로 만나볼까요? 손맛을 더한 다슬기 수제비는 국물 맛이 개운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운 없는 여름철 영양식으로 그만이고요.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다슬기전은 여름철 물놀이 후 먹는 영양 간식으로 추천입니다. 맛깔스럽게 졸여진 다슬기 장조림은 새콤 담백한 맛이 여름철 입맛도 드는데 최고입니다. 다슬기의 진한 맛, 진액으로 즐겨도 좋습니다. 푸릇푸릇 색깔 참 건강하죠. 제가 진짜 또 이런 아침상은 처음이에요. 아, 그럼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? 수제비 먼저 먹을까요? 아, 수제비요? 아우. 아, 드디어 제가 먹었습니다. 진짜 쫄깃쫄깃 이 청록색이 진짜 건강한 맛이네요. 뭔가 담백하면서 고소해요. KBS